잡내 같은 거 다 살아나고 다 날아가 버리고 거의 진짜 완전한 육수가 되는 거죠. 육해공이 더해진 해물짬뽕 전골. 날은 춥고 마음까지 쓸쓸한 이 시점에 다 같이 모여 전골 한 그릇 하면 또 그게 재미 아니겠어요? 얼큰하면서 시원하고 깔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해물의 그 모든 아주 그 조합을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이렇듯 10가지 재료가 넘게 총집합하니까 맛의 깊이가 남다른 거죠. 이 명품 국물에 빠질 수 없는 것 역시 이 쫄깃한 쟁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뽑아서 뜨거운 물에 3분. 찬물에 넣고 20초씩 헹궈주는데 어머나 저 손떨림 좀 보세요. 뭔가 너무 멋있다. 비비고 치고 하야만이 면발을 엄청 저기 하거든요. 해물짬뽕 마지막 주자 생면. 진짜 마실 거다. 나도 먹고 싶다. 육수 한 방울도 남기지 말란 의미에서 면은 또 무한 리필이라 합니다. 이 해물짬뽕 하나 먹으면 속 쫙 풀려요. 바다에서 먹는 것 같아요. 바다. 여기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보다 얼큰하신 거죠? 진짜 속 풀어주는 시원한 맛. 해물짬뽕 전골이었습니다. 갈비탕. 우리의 음식. 갈비탕. 갈비탕. 갈비찜. 갈비탕이랑 갈비찜이죠. 갈비탕이요. 뜨끈뜨끈 갈비탕. 갈비. 뜯는 맛이 갈비찜. 갈비와 새우젓이 만나 탄생한 요리가 있었으니. 새우젓으로 맛을 낸다는 두 번째 주인공. 아니 들어는 보셨나 몰라. 고기 많이 들어갔어요. 젓국 갈비. 오. 돼지 갈비와 시원한 새우젓이 환상 궁합을 자랑한다는데요. 야. 인천 강화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신나게 달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때 주인공 등장. 안에 이거 갈비 있거든요. 네. 돼지갈비 고기다가 새우젓 하나씩 얹어서 드시면 별미예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음식이라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손 가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일단 필수 코스. 돼지갈비 한번 쫙 뜯어주시고 개운한 국물이 땡기면 주저 말고 오로로로로. 아우 그게 진짜 무슨 맛이에요? 갈비탕하고 많이 달라? 다. 갈비탕은 좀 먹으면 느끼한 그런 맛이 있는데 이거는 먹으면 개운해요. 생선 왜 지리탕이라 그러나요? 그런 네. 맑은 탕 있죠? 네. 네. 그런 맛이 강해요. 국물이 시원하고 고기 아주 개운하게 풀리네요. 소박하고 깔끔한 전골의 대표주자 젓국갈비. 고려시대 강화로 천도한 왕에게 젓국갈비를 진상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만큼 역사가 깊은 음식이라 이거죠. 고기가 귀할 때이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새우젓을 넣어서 전골처럼 국처럼 찌개처럼 끓여서 광화도에서 주로 많이 먹고 있죠. 오랜 세월 먹어오던 음식이라서 맛을 살리는 비법이 왠지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또 하나하나 파헤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재료인 돼지갈비.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이 중요해서 곡성갈비를 쓰신다는데요. 아니, 뭘 또 저렇게 넣으시나? 사자발 약속, 엑기스. 야들야들한 육질 살리고 은은한 쑥향까지 더해주겠구먼요. 그리고 또 하나, 전골 육수의 맛을 좌우하는 이것. 강화 육년근 인삭. 전부 다 들어가네요. 고이 정성스레 눌러 담아줍니다. 인삼 향도 조금 나지만 전혀 쓰지 않고 그리고 일단 맛이 풍미가 더하죠. 반나절 푹 끓여낸 뽀얀 육수. 개운함은 더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게 뽀이다. 육수와 재료가 만나면 젓국갈비는 50% 완성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나머지 반을 채워주는 게 바로 젓국갈비의 백미.